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마침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3년 동안 조작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진실의식에는 느리기만 했습니다. 사건의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로부터 판결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강기훈 씨 유서 대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22년의 세월을 보내고서야 유서를 대필했다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과거 92년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그 자신들의 판단 그리고 그것을 문서로 쓰고 저에게 형을 확정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거에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오랜 고난의 세월을 강 씨와 함께한 이석태 변호사가 뉴스타파에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재판을 통해서 보니까 그건 본인이 죽은 사람 본인이 쓴 거라고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이제 실체가 이제 명확하게 된 거죠. 1991년 명지대학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지자 여러 학생이 잇따라 분신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야만적인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이른바 분신정국이라 불렸던 시대였습니다. 그 군사정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연장이라고 할까? 그래서 노태우 정권이 지속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어떤 강한 저항감이 남아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대학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시위로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게 잘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좌절감이 겹쳐서 연속해서 분신을 해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정권 쪽이나 또는 일반 사회 시민들 쪽이나 그 현상은 굉장히 두려운 점이 있는 거죠. 91년 5월 5일자 조선일보에 시인 김지하가 쓴 칼럼 죽음의 구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언론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그 전부터 그 분신이 있을 때 일부 그 저명 표지가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분신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게 일정한 운동의 한 맞으면 특이한 현상이 아니냐에 대해 이런 이제 발언도 하고 그럼으로써 그 당시 정부에서는 분신의 배후를 조사해 봐라 해서 이것도 역시 그런 말하자면 이제 계기가 돼서 유서를 조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게 모호하게 서로 엮어지면서 유서 대필 사건이 만들어진 거죠. 당시 강경대 씨 치사 사건의 항의에 전국 민족민주연합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분신 자살하자 노태우 정권은 김 씨의 친구이자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강 씨에게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씌웠던 것입니다. 정말 그의 죽음이 올바르게 해소되지 못하고 왜곡당하는 이런 상황을 저는 너무 아파합니다. 자진 출두에 지원하여 저는 오늘 검찰청에 자진 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몰려가던 민심 또는 시민사회가 거기서 큰 장애를 만나서 단순히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괴멸된 상태로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아주 훌륭한 그 당시로 봐서 정치적 목소리를 달성한 거죠. 정치적 목적 그리고 그 당시에 끌어오르던 여전히 남아있는 군사정권의 연장에 대한 국민의 저항, 반발을 잠재우는 그런 목적이죠. 강기훈 씨는 끝까지 무죄를 자신했습니다. 제가 이깁니다. 그러나 강 씨는 92년 대법원에서 자살방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여론은 어이없는 판결에 분노했지만 급속도로 공안정국이 조성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강기훈 선배.
재판이야? 선거 조작했다고 하고. 유서 대필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과 판사들은 이후 속속 출세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때의 제일 어려운 거를 이 사람들이 해결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그 뛰어난 검사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변호사들이 피고를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진실이 무언가를 대체로 알듯이 저는 강기훈을 수사하면서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제 짐작이. 그렇다면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간 거거든요. 그 왜 간 거겠습니까? 응? 그 당시에 정책 목적을 충족시켜서 간 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그런 거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뭐 영전하는 건 뭐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그런 데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이 아닌 사회가. 그러니까 고문을 해도 피해자는 나중에 보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고문한 사람은 아무런 사회적으로 불리익이나 또 드러내서 처벌도 안 하는 사회거든요, 현재.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옮겨 다니면서 또 고문을 하는 거죠. 나쁜 짓을. 네. 공안 당국의 이런 조작 사건은 과거만이 아닌 오늘의 일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6개월간 가둬놓고 받아낸 자백으로 간첩을 만들어버린 이른바 화균안매 간첩사건. 감시를 받지 않는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만들어낸 또 다른 국가폭력입니다. 저희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성격을 진실과 허위의 싸움이라 했고 강균이 대표적 희생양으로 왔지만 그건 우리 누구에게나 이건 씌워주던 멍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검찰 또 정보기관 권력이 다 이제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그런 거를 또 다시 어떤 다른 형태로 이렇게까지 지독하게는 알지 모르지만 무고한 뭐 시민이나 또는 어떤 정치인이라고 그럴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권력의 행포를 막을 방법은 시민의 감시밖에 없다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사법부, 검찰, 그에 대한 권력 감시를 일반 시민들은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들이 똑바로 하도록 정말 잘 살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했다가는 그 이 사회에서 말하자면 그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불명예를 줘야 그래야 다시도 안 그러겠죠. 유서 대필 사건은 이제 끝이 난 것일까? 분명한 것은 검찰과 재판부 어느 곳도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 제 재판이 아니거든요. 사법부가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검찰로서는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판결 내용 상관없고요. 그런데 사법부의 권위라는 거는 저를 세워놓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감동을 하고 그 권위가 서는 겁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